의사들이 대체의 편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의사들이 영양학과, 기타 자연의학의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셀레브렉스와 바이옥스가 유명해진 이유는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같은 항염증 약물이 유발하는 궤양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셀레브렉스의 제조업체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것은 셀레브렉스가 이전의 약물에 비해서 위장장애를 덜 일으킨다는 6개월에 걸친 두 개의 연구 결과 때문이었다. 하지만은 제약에서는 두 연구가 실은 12개월과 15개월에 걸친 연구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6개월의 결과만 발표된 것은 더 길게 이용했을 경우에 궤양의 측면에서 이전의 약품인 이부프로펜이나 뭐 이렇게 사이에서 실제 차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셀레브렉스와 바이옥스는 사용 성인이 나서는 안 되는 약으로 보일 것이다. 약물을 오브라벨로 사용한다는 것은 FDA가 승인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오프라벨 인가되지 않은 그런 거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일단 FDA가 승인을 하면 의사들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보는 때에 해당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미국 경우 이렇게 의사들이 약물을 오프라벨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제약회사가 오프라벨 사용을 막게 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은 이 규정을 살짝 비틀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실 제약회사들은 오프라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재원을 그렇게 오프라벨? 뉴런트는 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간질에만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파크 데이비스는 뉴런트를 다른 용도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높이려는 불법적인 계획을 전개하게 만들었다. 파크 데이비스는 대외적으로 이 계획을 홍보 전략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서는 불안증, 두통, 양극성, 우울증, 통증 같은 다른 용도를 대상으로 어설프게 디자인된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정교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파커 데이비스는 영리 임상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우려하고 그 연구에 학교 저자들과 전문가들의 이름을 올린 뒤에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이 연구가 발표된 후에 이 약은 의사들 사이에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파커 데이비스는 교육 목적의 각종 회의와 컨퍼런스를 후원했다. 이러한 회합의 발표자들에게 돈을 지불한 것은 물론이다. 청중이 된 의사들 역시 참석에 대한 대가를 받았고, 어떤 경우에 이 회합들은 의사들의 휴가로 변질되었다. 이 전략은 적어도 파커 데이비스의 영업사원 데이비드 프랭클린이 이 사실을 밀고 하기 전인 1996년까지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2004년 화이자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에 4억 3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벌금은 억제 수단이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출혈은 가격에 반영되었다. 뉴런트의 매출은 1995년의 9,750만 달러에서 27조에 달했다. 의사들이 대체하게 편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가 안 했다 이 말이죠. 대체의학은 설명 없다고 말하는 가르침을 받는다. 많은 의사들은 식이요법과 운동, 식이보조제, 유익한 자연요법에 관한 자료가 대단히 긍정적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시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이 옳은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나타낸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저기로 훔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그들은 종종 내가 토마토 효과로 부르는 것에 시달린다. 토마토 효과는 유럽에서 토마토가 주요 식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북아메리카에서 토마토가 독성이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던 이유를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1920년 로버트 기번 존슨이 인디애나 살렘 법원의 계단에서 토마토를 먹어 토마토가 독성이 있다는 말은 미국의 마음속의 장미굴물이 튈 때까지 이어졌다. 대체법에 대해서 의사들이 가지는 태도가 이 토마토 효과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은 건강의 기초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특정한 질환에 대한 식이요법이나 영양보충제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영양학적인 방법은 따르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해도 없지만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 영양학적인 접근법이 과학 발행물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고 이러한 발행물들이 그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를 증명하고 있을 때조차도 말이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의사는 영양학 관련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이에 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저 10장에서 더 보도록 할 것이다. 의학 공동체가 임신한 여성의 낮은 엽산 수치와 신생아의 신경관 결함과의 관계를 받아들인 데는 40년 이상 걸린다. 의사들이 영양 보충제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에 그렇게 편견을 가지지만 않았다면 그동안 태어난 어린이가 가진 10만 건의 이분 척추 기형 중에서 70에서 85%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물 부작용이 FDA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 사례는 매년 200만 건에 이른다. 예를 들어서 FDA는 디곡신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작용에 대해 매년 평균 80개의 보고서를 받는다. 그렇지만 의료 기록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에 따르면 매년 3만 건의 병원 입원이 디곡신 독성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년 동안에 마황 및 기타 천연약물은 약 150건의 사망과 연관되었다. 반면에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200만 명이 된다. 여기는 아스피린이나 기타 비스트레이드성 항염제에 의해서 유발된 30만 건의 죽음도 포함이 된다. 보건의료 대질병 관리는 의료개혁은 흔히 등장하는 주제이다. 의료개혁은 1990년대에 정치적으로 아주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의 의료비용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의료개혁이 아닌 질병관리였다. 미국 시스템은 건강증진에 충실한 체제가 아니다. 미국 시스템은 질병관리에만 사로잡혀 있다. 의약업계와 FDA 그리고 공공재의 통합된 영향력은 우리를 사실상 시스템 밖으로 몰아내었다. 많은 의사들은 식이요법과 운동, 식이보조제, 유익한 자료요법의 자료가 대단히 긍정적이라도 그것에 무지하거나 무시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나타낸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의 적의를 품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그들은 종종 내가 토마토 효과라고 부르는 것에 시달린다. 토마토 효과란 유럽에도 말이지 보건의료 대질병 의료개혁은 흔히 등장하는 주제이다. 그래서 의료개혁은 90년대 정치적으로 아주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의 의료비용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임상인들과 함께하는 병원 실습에서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임상인들은 어떤 경로로 약리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 제약회사를 통해서다. 제약회사는 의학 저널과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미국에서는 거의 의사 10명당 1명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존재한다. 의사들은 이들 영업사원들에 의존해서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이 영업사원들 중에서 약리학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은 이들은 5%도 되지 않는다. 상세한 분석에 의하면 어떤 약물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화학적인 연구나 비용이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제약회사의 마케팅 광고가 말하는 유효성에 의존해서 결론을 낸다.
의사들은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처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뇌물은 주어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제약 광고와 출간된 연구 자료의 조작을 검토하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여기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사실들이 있다. 의학자들이 실은 많은 연구들은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대작된 것들이다. 한 채널을 분석한 결과 44개의 기사 중에서 91%가 대작된 것이었고 31개의 기사의 대작자는 통계학자였다. 제약회사의 마케팅이 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제약회사는 마케팅 수단으로 연구 작업을 제공한다. 의사들은 약물의 효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임상실험을 기준으로 이용하려는 교육을 받는다. 임상실험은 통계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우연적인 측면을 모두 배제하도록 고안된 무작위적이고 통제된 실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비좋은 계획으로 전락해버렸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동맹 실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약회사가 주도면밀하게 미리 결과를 결정한 연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사들은 제약회사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기관 대신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고용해 임상실험을 시행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임상연구가 약품 제조업체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며 제조업체들은 그것을 위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1980년 제약회사들이 후원한 연구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체 임상 연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2007년에 그 비율은 90%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제약회사들도 무척 영리하지만 연구기관들 보다 더 영리한 것 같다. 그들은 고객이 대단히 기뻐할 만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고객들에게 자신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고. 예를 들어 지난해 거의 40억 장의 처방전이 발급되었다. 미국에 있는 사람 한 명당 12장에 가까운 처방전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이 모두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처방전이었을까? 미국의 세계 약물의 45%에 소비하지만 WHO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세계 42위에 그치며 의료 시스템 질서에는 37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약물의 높은 가격은 노인 인구와 우리 사회를 파산시켰다. 저지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층의 숫자는 엄청나다. 1992년 노인들은 한 해 평균 19.6장의 처방전을 받았는데 2005년에는 그 수치가 34.4배로 2배가 되었다. 55세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번에 8가지 이상의 저자의 약물을 처방받는다. 2006년 3월 피델리티 투자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은퇴하는 65세 부부는 은퇴 이후에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평균 20만 달러를 챙겨야 두어야 한다. 20만 달러라는 큰 돈이 결과가 의심스럽고 안전상의 문제가 수반되는 값비싼 약물을 사기 위해 쓰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 당뇨병에 대한 현재의 치료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현재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앓고 있는 당뇨병은 제약회사들에게 엄청난 수익의 원천이다. 장기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2형 당뇨 치료를 위해서 경구약품이 병의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말이다. 그러나 당뇨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잘못된 안전의식을 형성했다. 때문에 결국 치료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에는 약이 더 많은 용량으로 처방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디에는 왜 환자들에게 대중적인 당뇨병 약인 아반디아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을 것일까? 대중적인 당뇨 치료제 아반디아는 제조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이미 2005년에 이 약이 심장질환 위험의 30% 증가와 관련 인정을 FDA에 통지했다. GSK는 2007년 2월에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한 논문이 이러한 위험을 폭로할 때까지
이 중요한 정보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물론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지도 않고 있었다. 이 연구를 지휘한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스티븐 이슨 박사는 보고서에서 문제를 복용한 2형 당뇨 환자들을 복용하자는 사례에서 심장 발작 건수가 43% 증가했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처방하는 이유는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미국인의 의사들은 2000년 한 해에만 1만 1,300건의 오반디아를 처방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연구의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GSK에 대한 법적 제소가 1만 6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FDA 역시 이러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만 FDA에 대한 법적 소송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충격적인 다른 사실도 있다. 만성적으로 두통을 겪는 환자들의 70%의 약물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수면제는 정상적인 수면 사이클을 방해한 다양한 부작용을 낳으며 위험하네요. 관절염에 쓰이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은 연골 조직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관절 파괴를 유발한다. 관절염에 쓰이는 것이 관절을 파괴한다. 이 스테로이드성 약물은 미국에서 연간 16,500건의 사망을 유발하며 10만 명의 미국인이 그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한다. 급성 간부전과 전체 신부전의 10% 원인은 아세트아미노펜의 과다 복용이다. 팍실과 졸로프도 또 프로작을 비만을 유발하는데도 체중 증가는 이들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 폭등의 이유는 값비싼 약물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의료비용의 엄청난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언급된다. 의사가 너무나 많다. 인구 대비 임상의 비율은 1970년 인구 10만 명당 의사 151명에서 1992년 인구 10만 명당 245명으로 62% 증가했다. 전문의가 지나치게 많다. 50년 전 전문의는 의사 인력의 30%였지만 현재는 70에서 80% 이른다. 진료나 의사에 의해서 관리되는 불필요한 의료적인 절차, 외과적인 처치, 약물 처방이 너무나 많다. 현대 의료 분석가들은 병원 진료 중에서 36%와 외과적인 처치의 56%와 외래 환자 진료의 15%가 필요 없는 것이며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의 절반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추정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통계는 특정 분야에 있는 외과의 비율과 수술을 받은 지역 인구의 비율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다. 한 연구는 인구 만 명당 4.5명의 외과의가 있는 지역에서나 만명 중에서 굳이 140명의 수요를 집행하는 데 반해 인구 5만 명당 2,500명의 외과의가 있는 지역에서는 인구 1만 명 중에서 590명의 수술을 경험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시 말하자면 외과 의사의 집중도가 2배로 높은 경우에 수술의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해가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결국 이들 외과의들은 공동 경비를 책임지고 원하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값비싼 수술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해진다. 예를 들어 저명은 하버드 심장에서 IPS 수술의 80% 이상이 불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외과적인 처치의 비용은 평균 4만 달러. 의료 경제학자는 이러한 대단히 전문적인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되는 값비싼 병원 중심 치료 방법을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약에서의 질병 판매하기.
제약에서라는 약으로 임의병인들의 직업을 토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듯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 있어서 정상 범위를 좁히는데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큰 그물을 던지고 의사들로 여금 더 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게 만든다. 제약회사들의 목표는 레이 모이니헌과 앨런 카셀스의 질병 판매하기 세계 유수의 제약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환자로 만들고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의 하나인 머크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30여 년 전에 당시 회사의 대표였던 개슨이 인터뷰한 것에서 볼수 있다. 머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약을 만들고 머크 약이 모든 사람에게 팔리게 되기를 바랬다. 현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수술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꿈은 지금 거의 실현된 셈이다. 그러나 그러고 보니 스타딘 약품으로 처음 시장에 나온 것도 머크의 메보코였다. 로바스타틴, 리비도, 콜레스테롤, 프라바콜과 같은 스타틴 약물의 판매량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치솟았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잘 팔리는 약품의 범주에 속해 있다. 이러한 약물의 성공적인 마케팅 방법은 전체 제약업계의 모델이 되었다. 이는 제7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스타틴을 파는 제약업체들이 쓰는 전략 중의 하나는 콜레스테롤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의 수치를 늘리는 것이었다. 높다고 간주되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아질 때마다 하루아침에 수백만의 새로운 고객이 생겨났다. 스타틴이 1987년에 출연 이래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숫자는 1,3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을 규정하는 전문가들은 누구인가? 중독을 팔다. 옥시코도는 앞선과 같은 대일의 중독이 잘되는 강력한 합성 진통제로 펠코세트 또는 옥시코돈 같은 독점적인 이름을 가지거나 일반명을 가진 대체품의 형태로 시판된다. 이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것이 옥시콘틴을 흔히 의학계의 헤로인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는 만성 통증에는 든든 기적의 약으로 판매되었다. 옥시콘틴이 다른 진통제에 비해서 중독성이 약하고 오용될 가능성이 적으며 금단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고 그릇된 주장을 함으로써 입법자들과 의사, 환자들을 오도했다는 형사 기소가 있었다. 하지만 2007년 5월 10일 옥시콘틴을 만든 회사 퍼듀 파마와 3명의 전 현직 간호는 미국 법정에서 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퍼듀 파마 이렇게 그러나 이름에 적합치 못한 이름을 붙인 데에 대해 민 형사상의 고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6억 3천 4백만 달러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제약회사가 지불한 사상 최고 액수였다. 그러나 1995년 런칭되었고 2004년 1만 명으로 또 판매되기까지 옥시콘틴의 연간 매출은 약 20억 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2억 3천 4백만 달러가 큰 액수의 벌금이긴 하지만 제약회사의 이윤에 비해 할 배는 되질 못한다.